너무 너무 아름다운 산셋입니다. 헬로아, 안녕하세요. 하와이 부동산 노장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바로 워드 빌리지 세일즈 센터, 그쵸? 분양 사무소인 IBM에 와 있습니다. 여기 워드 빌리지 약 7만 3천 평이죠. 이 워드 빌리지의 새로운 콘도들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제 영상 준비를 해서 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몇몇 그 콘도들, 신축 콘도들의 모형이 제 뒤에 곧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이제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몇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채널은 하와이 부동산에 관한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제가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하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들, 그 하와이 공인중개사 로즈장의 일상 또한 이렇게 찍어서 재미있게 브이로그식으로도 만들어서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제 채널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너무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우선 하워드 휴즈, 개발사예요.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아주 큰 도시들, 네, 아주 큰 그런 단지 형성을 한 개발업자로 정말 유명합니다. 하와이에서 유명한 거는 카카아코라는 네이버후드 안에서 7만 3천 평의 땅에 총 14개의 건물, 콘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와이아라는 콘도를 시작으로 뭐 아나하, 아이오 이렇게 몇개 지금 다 완공이 되었고, 현재 몇 개의 건물은 건축이 한창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분양을 시작 안 했고, 땅, 토지만 어디에 있을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하워드 휴즈가 있는 이 여기 지역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카카아코는 카카아코 내에서, 카카아코는 공식 명이에요. 공식 명이고, 카카아코 내에서 워드 빌리지는 하워드 휴즈의 단지 이름이에요. 워드 빌리지. 오늘 그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 세일즈 그 분양소에 계신 분께서 이거를 제 고객님과 저에게 줬어요. 지역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드 빌리지가 있는 큰 지역, 거기가 카카아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요거. 살짝 보이네요, 화면으로도. 여기가 IBM이라는 빌딩이고요. 여기는 하워드 휴즈의 공식 분양 사무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5층이나 6층으로 가면은 현재 건축이 한창인 그런 콘도들의 모델하우스 쇼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룸 가시면은 아, 이런 자재를 쓰는구나. 바닥은 이런 자재. 그리고 카펫은 이런 자재. 이러한 어플라이언스 뭐 부엌에서 이런 전자제품을 쓰는구나 등등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사실상 여기를 역사적 건물이라고 주정부, 하와이 정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고 뭔가 안 지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보존이고요. 요거 두 개. 이 초록 색깔 보이시죠? 초록 색깔 이 지붕은 나중에 두 개의 타워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보시다시피 바로 앞이 공원이잖아요. 바로 앞이 연구조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1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가장 값비싸다고 알려진 파크레인 있죠. 파크레인은 고바야시 이제 개발업자인데요. 여튼 파크레인의 현재 리세일 가격으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몇년 후에 분양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워드 휴즈가 가장 아껴놓은 땅이죠. 그리고 여기는 분양팀조차도 몰라요. 콘도 프로젝트의 명은, 그러니까 이름은 무엇일 거며, 몇 세대가 될 거며, 등등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있는 데를 꼭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제 고객분들, 구독자분들께 쉐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군, 2군, 그 다음에 3군 이런 식으로 쉽게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첫 번째 열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 영구 오션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이제 바다로부터 두 번째 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는 여기가 이제 홀푸즈죠. 홀푸즈가 여기 플래그십에 있기 때문에 아이오에 사는 제 고객님들은 너무 편리한 게 홀푸즈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제가 포인트하는 요거는 와이에아라고 해요. 와이에아가 2016년도에 완공됐고 하와이유즈의 첫 번째 아주 첫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열의 아나하가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완공이 되었고요. 아나하는 좋은 게 옆에가 TJ맥스, 노드스트롬 랙,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사이볼 맛집인 날루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에오, 아이오가 이거예요. 홀푸즈랑 연결이 된 아이오가 완공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워유즈는 1년에 하나씩 완공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총 여기 보시면 14개가 조성이 되는 건데요. 우선은 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와이에서 알라모아나 블루바드가 주소명이 있잖아요. 즉 뷰가 최고라는 거죠. 송중기 콘도는 여기는 없어요. 송중기 콘도는 어디 있냐면은 송중기 콘도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 코쿠아. 송중기 콘도 또한 주소에 알라모아나 블루바드가 들어가 있죠. 알라모아나 블루바드가 들어가면은 1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송중기 콘도라고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 채널 몇 년 전부터 아주 많은 다른 분들도 송중기 콘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 공원이랑 해변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은 영구 뷰를 자랑하고요. 요거는 아우아히 스트릿이 아우아히 스트릿.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군 아와이 스트릿을 갖고 있는 그거를 주소로 갖고 있는 애들은 요거 아나하 코올라 그렇죠? 이렇게 있고 다음에 보실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 여기 사이거든요. 여기 사이 퀸 스트릿 같은 경우는 얘네 아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아알리이 이렇게 있고요. 네, 완공이 된 애들 이쪽은 다 완공이 됐어요. 제 왼쪽 애들 얘는 이번 연도 맨 앞에 빅토리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올해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크워드 빌리지 얘는 2025년도 내년에 완공이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얘 얘는 칼라이라고 해요. 칼라이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얘는 이미 완공됐죠. 케킬로 하나 얘는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이 공식적으로 곧 시작이 될 라우니유. 이게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는 얘가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 네, 이제 있죠. 이렇게 라오니 울라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해당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 하워유즈 여기 워드빌리지는 세컨 홈 오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울라나 같은 경우는 하와이 주 사람이어야 하고 무조건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첫 First Time Home Buyers들만 되는 데고요. 울라나는 100% 솔드아웃입니다. 이게 라오니예요, 여보. 라오니요. 라오니의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원베드룸이랑 스튜디오가 있고 그 뜻은 뭐냐면 남동향. 남동향이라고 하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저쪽이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을 향하는 애들이 투베드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는 다 3베드룸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알리, 제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알리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알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원베드룸이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알리뿐만 아니라 이거 파크워드 빌리지, 얘도 정중앙에 원베드룸이 있기 때문에 원베드룸을 정중앙에 두는 빌딩이 딱 알리랑 The Parkward Village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남향이고 뷰가 끝내준다. 뷰가 남향이라는 거는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이쪽. 여기가 남쪽이니까 남쪽. 바다 뷰가 아주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저와 함께 이 하워 휴즈에 오시면은 저는 여기 하워 휴즈에서 VIP 에이전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정보들도 제 고객님들 근데 당연히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7만 3천 평의 마스터 플랜, 이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세컨홈, 투자용으로도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고 싶은 그런 제 구독자분들, 고객님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 여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한 이제 곧 지어질 거예요. 세 번째 라인이죠, 여기. 여기는 비어있는 땅, 여기 지어질 거고 얘도 저기 라오니우 칼라의 파크워드 빌지 이쪽은 다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다 여기 세 개 보이시죠? 네 개죠. 울라나까지 포함해서 얘네는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중에 있고요. 얘는 아직 분양 시작 안 했어요. 라오니우는 공식적인 분양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은 현재 고객님들 모셔서 여기 와서 그런 preference form이라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런 거를 적어서 작성해서 내시면 나중에 분양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뽑힐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여기 너무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코올라 옆에 공원 이미 이제 되어 있는데 더 좋아지겠죠. 이 앞쪽에도 공원, 이 빅토리아 플레이스랑 칼라의 사이에도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워크웨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 학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튼 그 맞은편이 항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있는 그 디덴델루카라고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가 바로 코올라 밑에 또 입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들이 너무 많고 영화관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너무 좋은 점 이 아이오 밑에는 urgent care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내 자녀가 아프다 뭐 그럴 때 바로 걸어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하워드 휴즈의 master plan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한 10년 후면은 더 자리를 잡고 좋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짓고 있는 뭐 빌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제가 모시고 오셨을 때 공사 중인 데가 많아서 바쁘게 느껴지시는데요. 그럼 당연히 어느 마스터 플랜이나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월드 빌리지는 1년, 2년 단기에 막 돈을 버실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월드 빌리지는 진짜 내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률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포커스이신 분들은 아예 부동산 그 목적이 달라지죠. 그런 분들은 와이키키에 있는 뭐 와이키키 반얀 지금 수익률 가장 높죠. 5.5% 그런데 오션뷰를 사셔야 되고 여기는 100% 거주용이에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렌트를 구매하시고 렌트를 놓으실 때에도 6개월 이상 렌트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 되게 stable, 안전한 거고 여기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수익률은 이런 주거용은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익률 높은 데 가려면 완전 우리 막 시골 있죠. 본토, 미저리, 뭐 알라바마, 조지아 약간 이런 곳 땅이 정말 풍부하게 많은 아주 대지가 아주 넓은 그런 주에 가시면은 집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죠. 하와이는 희소성이에요, 여러분. 희소성이고 사실 사철 너무 날씨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느 주보다도 참 안전하다.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다. 캘리포니아 LA 그런데 절대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너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켓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신축, 새 거를 원한다. 그리고 럭셔리하고 안전함을 원한다. 24시간 여기가 다 시큐리티가 돌아다녀요.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콘도 단지 안에서 24시간 시큐리티 돌아다니면서 홈리스들, 그런 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하와이 휴가 올 때마다 아주 편하게 있고 싶다. 그러면 월드 빌리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는 뭐 1, 2년을 바라보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향후 5년은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알라모아나 해변가로 왔습니다. 정말 딱 6시 13분이 선셋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셋입니다. 2024년도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밑에 코멘트 쉐어해 주세요. Gratitude가 저의 이번 연도에 아주 단어입니다. Gratitude. 여기가 알라모아나 해변가인데요. 여긴 너무 좋은 게 와이키키는 정말 투어리스트들이 많고 거기는 막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거기는 뭐 그런 이벤트들도 많고 한 반면에 여기 알라모아나 비치파크의 경우는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들이라고 하면 이 뒤쪽에 여기가 다 워드빌리지잖아요. 워드빌리지 쪽 카카오코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quiet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정말 여기가 3층에 위치한 라우니우 시즈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비에 들어갈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셨을 때 입구가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 라우니우 보이시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밝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Is this gonna be the floor? What's here? In the main lobby area. Ah, okay. I'm not too sure. We would have to pull up a rider. I see. This is just all the inspired areas. I see.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스튜디오 베커 캐비너트리로 되어 있는 화장실 더블 싱크로 되어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밝은 톤이죠. 그래서 소프트 클로즈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키친입니다. 자, 여기 키친 보시면은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이게 쿼츠로 된 워터폴 스타일의 카운터고요. 보시면 여기는 섭제로 그리고 울프 전자제품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덕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울프 여기 있고요. 여기는 섭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프리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 일로 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코브 제품의 디시워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를 Appliance Garage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커피잔이나 뭐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이 내부에 넣어서 이제 깔끔하게 보여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키친이 아주 정말 예쁘게 되어 있죠. 이 위에는 뭐 올리브 오일, 뭐 발사믹 오일 이런 것들을 놓으실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오니오의 세일즈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라오니오 그 분양이 이제 최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양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모시고 와서 더 자세히 세일즈팀 분양사무소에 계신 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워드빌리지 업데이트 2024년도 업데이트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 저와 함께 오시면은 현재 분양 중인 그런 콘도들의 가장 업데이트된 프라이스 리스트, 분양값이죠. 분양값. 그리고 이런 책자. 여기는 The Park Ward Village라고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자도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접 오셔야만 받을 수 있고요. 여기는 좋은 점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도면. 그리고 구조, 사이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나는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이런 도면 같은 것도 다 보시고 뷰도 보실 수가 있어요. 뷰는 이 하월 휴즈에서 인공에서 이제 찍은 뷰이기 때문에 거의 얼추 정확합니다. 물론 1군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맨 처음 줄에 있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뭐 두 번째 줄에 있거나 세 번째 줄에 있으면은 뷰가 바뀌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맨 앞줄이 아니니까 연구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뷰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선물도 World Village에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로즈랑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 로즈장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로하 앤 마할로.